리튬 이온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회로는 PCM 또는 BMS로 불리고 있습니다. PCM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과방전, 과충전, 과전류 및 단락 보호 기능을 가진 보호회로를 말하며,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보호회로는 거의 PCM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BMS는 기본적으로 PCM의 기능을 가지고 배터리의 상태를 감시하며 잔량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좀더 복잡한 장치를 말하는데, 단순히 PCM의 기본 기능에 충전 시셀 밸런싱 기능을 포함한 것을 BMS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호회로가 판매되고 있으나 제가 사용해보고 신뢰성이 높아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보호회로는 전동 공구와 같이 큰 출력 전류가 필요한 배터리 팩에 적합한 셀 밸런싱 기능이 있는 12V 40A 고출력용 보호회로입니다. 사진에 두 종류의 보호회로를 볼수 있는데, 좌측 보호회로와 우측 보호회로의 다른 점은 셀 밸런싱 기능의 유무입니다. 우측 보호회로의 셀 밸런싱 제어를 위한 IC와 바이패스 저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보호회로의 기능별 구성 부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방전, 과충전, 과전류 및 단락 보호 등 보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보호 신호가 발생하면 전류를 차단하는 MOSFET가 있으며, 세 번째로 충전 시셀 밸런싱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기능은 DW01B라는 IC에서 수행하며, 각 배터리 셀의 전압을 감시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방전 종료 전압이 2.5V 이하가 되면 과방전 보호 신호를 MOSFET로 보내서 출력을 차단하므로 더 이상 방전이 되지 않도록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배터리 셀의 전압이 충전 종료 전압인 4.3V 이상이 되면 과충전 보호 신호를 MOSFET로 보내어 충전 전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DW01B IC의 과전류 및 단락 감시 포트에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보호 신호를 MOSFET로 보내어 출력 전류를 차단합니다. 충전 및 방전 전류를 ON/OFF하는 AOD472N형 MOSFET는 5개씩 병렬 연결된 2개 그룹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MOSFET 그룹은 과충전 보호용 그룹과 과방전, 과전류, 단락 보호용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DW01B IC로부터 보호 신호를 받아 개별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AOD472N형 MOSFET는 개당 최대 50A 전류를 흘릴 수 있으며, 6mΩ의 낮은 내부 저항은 배터리 전압과 출력 단자 간의 전압 강하를 매우 낮게 유지할 수 있어서 고출력 배터리 팩에 적합한 출력 효율이 높은 보호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Y2213 셀 밸런싱 제어용 IC는 셀 전압이 4.2V가 되면 바이패스 저항과 MOSFET를 통해서 충전 전류를 최대 0.1A까지 우회하며, 충전이 덜된 다른 셀보다 천천히 충전되도록 하여 모든 셀이 비슷하게 충전되도록 제어합니다. 모든 배터리 셀이 같은 특성을 가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편차를 가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며,
사용 시간이 진행될수록 배터리 셀간 편차는 점점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밸런싱 충전 기능이 없는 보호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 용량이 작은 셀만 빠르게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셀만 완전 충전이 되고 다른 셀의 충전 용량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충전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동공구와 같은 용도의 대전류 배터리는 가격도 비싸고 내부 저항도 작아서 잘못 사용하면 불이 나거나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회로를 사용해야만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 사용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